전기차는 노잼이다? 이런 편견이 있죠. 현대가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아주 특별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오닉 5 N입니다. 오늘은 주행과 관련된 디자인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헤드램프 하단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이 그릴 쪽에 실제로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 안쪽을 보면은 실제로 저 안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 실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역시나 이 거대한 휠이 눈길을 끕니다. 21인치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275mm나 됩니다. 서킷에서 엄청난 접지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상당히 크거든요. 좀 달리는 놈이겠구나, 잘 서는 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드는 사이즈입니다. 후면부는 가장 먼저 이 리어 스포일러. 기존 아이오닉 5보다 약 100mm 정도 길어졌다고 해요. 여기 정도 더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고속에서 조금 더 차체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리어 디퓨저, 이 아래쪽 보면 좀 평평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공기력하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멋있네요. 디자인 변화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이 아이오닉 5N이 과연 어떤 자동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목적 코스고요. 여기서 이제 이 슬라럼과 긴급 회피 등을 체험해 볼 건데, 사실 이 휠베이스 3m에 달하는 차가 그렇게 거동에 유리한 구성은 아니거든요. 과연 얼마나 잘 달릴지, N에 걸맞을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N은 N입니다. 뭔가 그렇게 큰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네요. 언더가 날 것 같으면 뒷바퀴를 밀어줘. 그래서 차가 자꾸 이렇게 마치 드리프트를 하듯이 원을 이렇게 도는 느낌이 굉장히 짜릿하네요. 언더스티어를 오버스티어를 극복하는 느낌입니다. 진짜 재밌네. 이거 물건이네. 다음은 이 N페달 기능을 체험해보러 왔습니다. N페달 기능은 쉽게 말해서 이 회생제동을 극대화하는 기능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에 제동을 더 많이 줘가지고 원페달만으로도 코너를 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에서는 보통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역이잖아요. 뭐 선호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돼서 정말 편하다, 또 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레이크랑 헷갈린다,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는데, 페달 하나만으로 속도 조절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되는 게 굉장히 즐겁네요. 이번 바퀴는 애니시프트, 전기차임에도 내연기관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애니시프트 기능인데,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다목적 코스에서는 다양한 N 전용 기믹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슬라럼에서는 NTD 기능이 돋보였는데요. 차 한 대로 전륜과 후륜, 4륜 구동을 모두 느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기능입니다. 또한 분배율을 달리해 운전자에게 딱 맞는 비율을 찾는 재미도 있네요. NE시프트 기능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전기차를 고성능 내연기관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N페달은 모호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맞는 분들, 그리고 와인딩 코스 같은 고저차가 큰 곳에서 타면 만족도가 높지만, 한계 주행이 필요한 서킷에서는 회생제동만으로는 제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급가속 테스트입니다. 일단 650마력에 달하는 엄청난 자동차잖아요. 제로백도 공인 수치상으로는 3.4초인데 3.1초! 3.1초! 이야! 후! 3.2초! 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출력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이 제로백도 가장 높은 차로 바로 갈아치워버렸네요. 가속력은 정말이지 과할 정도로 빠릅니다. 체감상 700마력 이상급의 슈퍼카를 타는 듯한 느낌인데요. 특히 전기모터는 초반부터 토크가 100% 쏟아지기 때문에 체감 가속은 더욱 빠릅니다. 지금 중간중간 하면서 이 액티브 사운드 종류들을 들어봤는데, 슈퍼소닉은 한 100km 정도 달릴 때
소닉붐 소리가 팍 나거든요. 팍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뒤로는 별로 감흥이 없고 이 에볼루션 기능은 좀 난해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그니션이 멈춰서 들을 때는 제일 별로였는데 막상 이렇게 틀어놓고 달릴 때는 제일 진짜 내연차 같고 아주 좋습니다. 자, 차량을 교체를 했고요. 교체한 이유는 이제 공기압을 좀 낮춰가지고 고속주행과 서킷주행에 좀 더 최적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굴이 쳐지는 거야, 지금? 와, 260. 와. 고속주행로에서는 안정성이 돋보였습니다. 노면 상태가 생각보다 좋진 않았지만 시속 200km가 넘는 상황에서도 차체가 뜨거나 불안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고 또 초고속 코너에서도 노면을 잘 잡고 달려가는 모습에서 차량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서킷 주행 남아있습니다.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롤은 좀 있네요. 그래도 롤은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 코너로 탈출할 때 뭐 이렇게 뒤뚱거린다거나 뭐 불편한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전륜구동차의 앞바퀴에 ELSD가 들어갔는데 후륜구동 기반의 아이오닉5답게 뒷바퀴에 ELSD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탈출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안쪽으로 더 파고들려는 모습을 보여요. 서킷 주행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노면 서킷에서는 N코너 카빙 디퍼런셜의 진가가 돋보였습니다. CP를 찍고 코너를 탈출할 때 가속을 세게 하면 바깥쪽으로 밀려나기 마련인데 코너 카빙 기술을 통해 안쪽으로 파고들어 안정적으로 레코드 라인에 도달하도록 뒀습니다. 자, 아이오닉 5N 시승을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기차는 과연 재밌을까? 충분히 재밌고 정말 현대 N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서 전에 없던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650마력 정말 강력한 출력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이오닉 5N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기술들을 조금 더 하위급 차량에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권지용이었습니다.